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도 며칠 전에 말복이 지나서 이제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전 지금 지난 수요일부터 휴가를 내고 이 강연 준비도 하고 그랬는데요. 휴가를 낸걸 후회했습니다. 회사에 있으면 좀더 시원할 텐데. 예, 저는 오늘 나오신 다른 연사분들처럼 어떤 단체에 있거나 아니면 회사에 경영하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도 소개가 됐지만 회사원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요. 제가 특별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과 같은 테드 청중이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무대에 서게 됐는데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제가 물리학을 했다거나 네. 제가 물리학을 배웠고요. 수학을 배워서.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여러 과학자들을 동경하며 살았는데요. 사진을 보시는 건 제임스 러블락, 가이아 이론, 지구는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죠. 그리고 리처드 파인만 같은 괴짜 과학자를 굉장히 동경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과학자라고 말씀드린 거는 제가 배운 학문들 때문이 아니고 제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 모두 과학자이십니다. 네, 저는 대학교에서 물리학을 배웠는데요. 이 에너지 문제를 사실 굉장히 어릴 때부터 얘기를 듣고 전기 아껴 써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는데 물리학이면 정말 될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공했던 부분이 레이저 핵융합인데요. 아주 강한 레이저로 수소를 핵융합할 수 있고 아니면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핵융합을 할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전에 우리가 핵분열을 발견해서 원자로를 만들었던 것처럼 조만간 답이 될줄 알았습니다. 제가 핵융합이 된다는 얘기를 20년 전에 들었는데요. 그때 30년 뒤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시험 가동하면서도 아직 한 20년 남았다고 그래요. 아, 이게 되긴 되는 건가. 그래서 그 중간에 뭔가 답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해법을 연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너지 문제가 에너지가 많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핵융합을 하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다들 설명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인도비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에도 분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전기를 못 쓰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등 말이죠. 더 이상 과학과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분야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와 있는데요. 저희 토론 그룹 친구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친구들과 함께 그동안 고민하고 조사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로 풀어볼까 합니다. 자, 에너지 하면 뭐 크게 지금 적힌 것처럼 이런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크게 나누면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전기, 그리고 운송용 연료, 그다음 난방용 연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8세기부터 뭐 산업혁명 시대 때 화석 연료를 처음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에너지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고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원자력을 얻으면서 우리는 뭐 거의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이런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혹자는 이런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문명이 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며 이런 그 발전이 한편 우려스럽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전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뭐 경고합니다. 여러 학자들, 미래학자들이 우리가 이대로 쓰면은 매우 위험하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경고를 하는데, 자, 우리가 정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나요? 이 중에 에너지를 내가 마음먹고 낭비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겠죠? 적어도 우리는 에너지를 낭비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적극적이신 분들 열심히 아끼거나 생산을 하시기도 하시죠. 우리는 그러면 이 전기를 왜 아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한테 여쭤봤습니다. 크게 이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이죠. 자, 그런데 아마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실 분들 있을 텐데요. 기술의 발전 덕분에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석유화하는 방법이 요즘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깊은 땅 속에 있는 석유도 짜낼 수 있는 기술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화석연료들은 마음만 먹으면 앞으로 약 1000년 정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고갈될 위험이 없으면 우리 막 써도 되나요? 그렇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기엔 좀 찝찝하죠. 예. 우린 대부분 1번의 이유로 절약을 하지만 사실 3번이라고 합시다. 3번 맞잖아요? 네. 자, 에너지를 만들 때 우린 많은 대가를 지불합니다. 이 영향을 한번 보시죠. 발전소. 우리는 그냥 발전소가 있고 거기서 전기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전소를 짓는데도 굉장히 많은 양의 에너지와 자원이 들어갑니다. 우선 발전소 지으려면 뭐 해야 되죠?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기존의 뭐 화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도 많은 부지를 사용하지만 우리가 친환경적이라고 믿고 있는 태양 에너지조차도 굉장히 많은 땅을 밀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환경에서는 햇볕이 잘 드는 곳, 1년 내내 햇볕이 잘 들고 상황이 아주 좋은 곳은 항상 풀이 자라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녹지를 밀어서 하는 이런 좀 아이러니가 있는데요. 발전소를 짓는데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리학 법칙 중에 열역학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낼 때 열에서 에너지를 얻을 때 100%를 얻어낼 수 없다는 그런 법칙입니다. 저도 이거 갖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에너지 생산할 때도 열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에너지를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나면 컴퓨터, 우리가 400W씩 파워 서플라이 껐죠? 마지막엔 다 열로 바뀝니다. 결국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열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늘 많이 드는 이산화탄소. 단위가 엄청나죠? 기가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포스터도 참 많이 만들죠? 공모전도 하고. 전기를 꺼주세요. 뭐 아껴주세요. 계단 좀 걸어 올라가세요. 등등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스터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정말 열심히 전기를 절약해야 됐구나. 아직도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들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과연 이렇게까지 막 그렇게 주입을 당해야 되는지 조금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전기를 대체 얼마나 쓰고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제 지난달 전기 영수증인데요. 여러분들 중에 지난달 전기세 얼마 냈는지 아시는 분손 들어보세요. 오, 제법 많으시네. 전기 용량은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또 의외로 별로 없으시네. 예, 저는 지난달에 134kWh를 사용했습니다. 단위로 얘기하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전기세로 한 10,000원 정도 됩니다. 영수증을 보니까 전기 절약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가스는 조금 많이 썼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참 잘했습니다. 예, 방금 제가 질문 드렸을 때뭐좀 갸우갸우 하시는 분들 있었는데 이거 모른다고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안 믿기시죠? 자,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 OECD 가입국들 그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아까 인도비나 씨가 얘기한 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 전체 전력 소비량을 사람 수로 나눈 것과는 좀 다르게 우리가 집에서 얼마나 쓰는지를 한번 보시죠. 캐나다하고 미국은 4,500kWh 정도를 사용합니다. 제가 아까 한 달에 130kWh 썼죠. 자, 반면에 우리나라는 얼마죠? 1,088. 물론 2007년 통계고 제가 다시 내봤을 때는 1,200kWh 정도를 사용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기 절약에서는 금메달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아껴 쓰는데 왜 자꾸 계속 뭐 꺼라, 뭐 전기 플러그 뽑아라. 저 집에 있는 플러그 다 뽑고 나왔거든요. 회사에서 하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일단 첫 번째는, 뭐라?
이렇게 물건을 만드는 산업 부문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0%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뭐 냉장고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다양한 걸 만들죠. 그 다음은 이렇게 코엑스 빌딩 같은 이런 곳에 조명이나 아니면 냉방 이런 걸 사용하는 전력이 33%. 그 다음 집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 이런 집이죠. 예, 가정에 사용하는 게 16%입니다. 대부분은 형광등을 켜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해 먹거나 이런 데 사용을 하죠. 그리고 전기교통수단. 전기차는 아니겠죠. 예, 전철입니다. 전철이 전체 사용량 중에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이게 좀 더 늘어나겠죠. 자, 근데 이게 참 막막합니다. 16% 중에 우리가 열심히 10%를 줄였다고 치면은 1.6%를 줄이는 건데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전체 성장하는 속도를 보면은 좀 이걸로 힘들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개개인이 절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앞에 나오셨던 많은 연사분들처럼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두 기술과 과학을 동원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무기는 에너지 생산 과정에 드는 모든 환경적인 영향을 되도록 최소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생산된 에너지를 낭비 없이 잘 쓰는 것. 낭비를 하게 되면 또 그만큼 더 만들어야 되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옛날에 어떤 문학가가 그랬습니다. 잘못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 저는 사실 기술이 많은 부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만 현재 상태가 어떤지는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 독일에 있는 풍력 발전단지인데요. 저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하나당 5메가와트 정도 되고요. 크기는 약 40미터 정도 됩니다. 이 코엑스 빌딩에 한 코엑스 빌딩만큼 아니더라도 웬만한 빌딩만큼 크죠. 저걸 땅에 놔두면 너무 시끄럽고 또 환경 파괴도 심하기 때문에 바다로 옮겨놓는 해결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보신 태양열 발전인데요. 태양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태양광을 바로 전기로 바꾸는 방법이 있고요. 태양열을 가지고 그걸 보일러를 가열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지열 발전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 아이슬란드인데요. 아이슬란드는 아시다시피 화산이 있어서 전체 국가에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80%를 지열에서 사용합니다. 매우 친환경적인 나라죠. 하지만 이런 것들도 자연 혜택이었으면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고요. 아까 박혜린 연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력 발전, 이것도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에너지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친환경적이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원할 때 쓸 수는 없고 주는 대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요. 기존에 우리는 석탄이든 원자력이든 우리가 필요할 때 항상 에너지를 쓰는 방향으로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니까 당연히 써야지. 하지만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이제 주는 대로 받아 쓰는 이것에도 조금씩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꼭 필요한 데서는 어떡하냐. 24시간 내내 필요한 데도 있을 텐데 병원에서는 냉장고를 켜기 위해서 24시간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죠. 지금까지는 그 기술이 아직 배터리가 용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용화되는 기술 중에 하나는 열 저장 장치입니다. 미국에서는 도심에 있는 빌딩들의 여름에 냉방을 전기로 하지 않고 저녁에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시간에 얼음을 얼렸다가 낮 시간에 이것을 냉방에 이용합니다. 반대로는 흔히 우리가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미국하고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이렇게 태양광을 한 대 모아서 이 보일러로 그 안에 있는 매질을 아주 뜨겁게 가열해서 탱크에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역난방공사에 있는 커다란 탱크들 가끔 보셨을 텐데요. 그거랑 비슷한 원리고 다만 저장할 수 있는 열의 양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 다시 난방이나 발전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좀 비교적 환경의 영향이 적고 이런 에너지를 얻어서 잘 저장해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만들어야겠죠? 열저장 장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이게 왜 부족하냐? 태양광은 아시다시피 낮에만 발전이 가능합니다. 저장을 하려면 뭔가 남아야겠죠? 우리가 하루치 쓸 전력을 낮에 생산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낮에만 썼을 때 필요한 태양전지보다 3배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가는 길에 우리가 에너지를 어느 정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겐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다가올 거고요. 앞으로는 여러분 마을, 지자체, 아파트 단지에 이런 것들을 가끔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놨는데요. 이게 잘 분배가 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번에 사진에 보시는 건 2003년 미국에서 대정전이 일어났을 때인데요. 전력망의 좀 불효율성 그런 것들 때문에 한쪽에 부족할 때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지지난주에 있었던 인도 대정전 때 상황인데요. 서쪽 부분이 많이 까매졌죠. 자, 그러면 뭐 전기 필요한 데다 잘 나눠주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기존의 발전망에서는 그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스마트 그리드라는 기술입니다. 스마트 그리드가 대체 뭐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발전소, 그리고 각종 변전소와 배전망, 그런 것들에 네트워크 기술을 접목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자들끼리, 그리고 사용자와 공급자 사이에 얼마가 필요하고 어디가 남는지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면서 효율적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사진에 보시는 건 데저텍 프로젝트라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전기 공급 프로젝트인데요.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서 발전을 해서 EU 전역에 필요한 전력의 15%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궁극의 스마트 그리드라고 할 수 있죠. 아까 좀 잠깐 어려운 얘기들 들었지만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 기존에 있던 전력들과 새로 만들어진 이런 친환경적인 전력들이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는 곳을 그리드 페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그리드 페리티 시점이 되면 우리는 좀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많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충분하고 많은 양의 값싼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들 반응이 좀 시큰둥하죠?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한 환경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바닥에 우리가 잊고 있었던 거는 지속가능한 경제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쓸 수 있는 만큼 써야 된다. 양립하기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진에 보시는 건 IPCC에서 제공한 그래프인데요. 그래프가 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하단에 있는 것들은 경제성장과 인구가 줄어들 때 상황입니다. 경제성장이 지금처럼 지속되면 저기 보시는 것처럼 계속 증가하게 되겠죠. 중국에서는 지난해 1850만 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440만 대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 폰 바꾸시려고 가끔 이렇게 줄 서 계신 분들 있었죠? 저도 저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애플 올해 발표했습니다. 아이폰 누적 판매량 1억 대가 돌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통신사에서 공짜 폰으로 새 폰으로 교환해 드립니다 라고 많이 홍보 받으셨을 겁니다. 바꾸신 분도 있을 거고요. 물론 돈은 공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거기에 환경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아직 북극곰이 안 나왔죠. 요즘 온난화 문제 때문에 북극곰이 캐나다로 많이 이주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실제로 저렇게 사는데요. 북극곰과 좀 당분간 어울려 지낼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실제 있는 겁니다. 북극곰과 같이 노는 이런 테마 프로젝트도 있고요. 자, 이 친구들을 다시 돌려보내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물론 기술이 많은 부분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기술은 사람들이 원할 때그 답을 줍니다. 우리가 친환경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잠깐 잊고 살면은 기술적인 부분은 그거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핸드폰 이런 것들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친환경적인 거, 만약 바꾸셔야 된다면 친환경적인 걸로 바꾸시되 새로 구입하실 때는 이게 대체 얼마만큼의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환경을 지불한 것인지 잠깐씩이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집에 돌려보낼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